한국스톤이면 제갈공명이 적벽에서 조조한테 신비한 화살 쏘는 겁니다. 아니지. 조조가 제갈공명한테 신비한 화살 쏘는데 헛 맞는 거지다. 토타로가 신작이 나와? 아, 토타로 4가 아 2가 나오는 것 같네. 채팅창에 앗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 이유가 토타로 팬들 사이에서 사가가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요. 근데 진짜 소신발언 하나 할게요. 사가는 갓게임입니다. 제가 여러 토타로를 다 해봤잖아. 사가만큼 잘된 게임 별로 없어. 진짜. 뭐라고요? 아틸라는 똥게임이 맞아. 아틸라는 하기 좀 힘든데 지금 여기서 사과라고 하는 분들 실례지만 토타로 사과 해보신 분들 몇 없을걸? 스팀에 토타로 사과 20시간 이상 있나? 근데 사과의 문제점 딱 하나예요. 몰입이 안 돼. 그 이유는 그 뒷받침되는 역사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야. 예를 들어 로마 토타로는 막 로마 역사책 읽고 와 로마 뽕찬다 하면서 토타로가 원래 뽕차는 맛이 하는 건데 삼국지 토타로도 삼국지 그 배경 지식으로 야 믿진 내가 관우 갔다가 다 뒤졌다 관문 하나씩 돌파한다 요 맛이 하는 건데 토타로 사가는 배경도 익숙하지 않고 근데 게임 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맞는 게임인 건 맞아요. 제가 토타로 많이 해봤지만 괜찮은 게임이야. 하스스톤은 리마스터 안 해주나요? 하스스톤은 리마스터 되면 저는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 됐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중국하고 그 회사 텐센트 맞죠?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사냥꾼 대신 황충, 가로시 대신 장비 그 스킨을 삼국지 X 하스스톤 그 관우가 죽으면은 딱 관우 스킨이 딱 터지면서 상대가 유비면은 관공 어찌 어찌 목만 오셨소. 생각만 해도 꿀잼인데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요. 삼국스톤이면 제갈공명이 적벽에서 조조한테 신비한 화살 쏘는 겁니까? 아니지. 조조가 제갈공명한테 신비한 화살 쏘는데 헛 맞는 거지다. 본인 방금 조조로 관우 정배하는 상상함 키키키. 조조가 관우 빼주면서 감사합니다. 하지만 그 관우는 통제가 안 되는 관우였어. 관우가 데미지를 받으면 통제가 안 돼 다시 유비 쪽으로 돌아갑니다. 마속 전투함성 산에 오릅니다. 이번 턴이 끝나면 죽습니다. 어딘가 오릅니다. 제갈량 죽으면 필드에 별똥별 떨어지면서 전체 오뎀 죽음의 말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생각할 거는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지?